경북 김천의 가장 깊은 골짜기 마을 속가의 언니 선화 씨의 집을 도림 스님이 찾았습니다. 고추장이랑 쌈장이랑 담으려고 하는데 마침 스님이 오셨길래 좀 담아달라고. 물이 엄청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는 조청만큼 양봉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사 지은 거 하니까 뭐든지 음식으로 그냥 꿀 넣고 하는 거예요. 장맛은 좋은 재료만큼 중요한 게 손맛이죠. 사찰 음식의 대가 도림 스님의 손맛 더해지면 장맛도 남다르지 싶어 부탁했답니다. 꿀을 넣으면 이 고추장이 그 조청 넣는 거하고는 다르게 반짝반짝해요. 고추장 맛 좀 볼까요? 맛있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음식할 때 너무 달면 지금 먹어도 되겠네. 지금 해도 아주 맛있어요. 지금 음식하시는 이런 스님이시잖아요. 자연스러운 네. 이런 거 보고 어떠세요? 깜짝 놀랐죠. 처음에 놀랐지 우리 식구들은. 처음에도 이제 한 번도 관심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잘하지도 못했고 가방 던져놓고 나가면 없어. 아 어렸을 때요? 네. 그랬죠. 24살에 출가하셔서 어느덧 40여 년 세월을 거듭하며 장맛도 더 깊어졌지요. 온 천지가 냉이 밭이야. 여기는 약도 안 하고 네. 자연으로 지가 씨 떨어져서 난 거라서. 오, 난리 났네요. 네, 엄청나잖아. 네? 이거 씨를 뿌렸어도 이렇게는 네. 안 나지. 스님이 이 밭을 또 잘하세요? 어릴 때 우리 집은 딸이 넷이라도 전부 공주고 나만 냉이 캐고 쑥 캐고 더덕 캐고 아들 노릇을 했어요. 뭐 집에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동네 또 뭐 다 이렇게 막아주고 또 산에 가면 막 앞에 먼저 가서 이렇게 뭐 꽃 따러 가면은 스님은 이만큼 따면 우린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올라가기 바빠서 그냥 따라다니기 바빴어요. 고향 마을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답니다. 어릴 적 봄이면 소쿠리 들고 누비던 스님의 놀이터였다죠. 몇십 년이 뭐예요? 40년이 넘어? 50년. 거의 50년. 50년 됐어요? 50년 됐지 뭐. 50년이 됐어. 우리도 지금 나이가 만만치 않는 나이가 됐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예. 아니 마신다고? 예? 마신다고? 지금요 냉이 캐고 있어요. 나도 냉이 캐러 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스님, 반갑습니다. 신부님. 아이고 난 성부와야 성부와 성부와 아멘. 하느님, 부처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매님 그 하시는 신부님이시니까. 시집 오자 이제 성당에 나오셨고 우리 스님은 이제 직장 다니시다가 출가하셨고. 아니 근데 서로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전혀 뭐. 전혀 뭐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가는 길 혼자 산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 말입니다. 스님 거도 캐드릴게 스님 거도. 네. 어요요요. 아유 맞네. 멍텅이 있네요. 딱 이렇게 건지면 돼. 노동력. 요요요요. 네, 노동력이 다른데. 싹. 신부님 오시니까 신부님도 냉이를 좋아하세요? 냉이 많이 좋아하죠. 이게 약이라니까. 뭡니까? 3차 1호 기간 있고 2차 1호 기간 있고 1차 1호 기간 있고 0차 1호 기간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정의 밥상. 밥상이 최고라. 밥상이 최고인 거예요. 밥상이. 밥상이 잘못되면 3차까지 바로 간다 이거.
언니 선화 씨의 집 바로 맞은편에 오래된 천주교 공소가 있습니다. 신부님과 이웃하며 살고 있죠. 맛있게 한번 무치셔요. 내가 부지런히 먹어줄게. 신부님은 너무 당당하게 막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때서? 뭐 먹을 거 해달라는데 뭐가 잘못됐나? 그럼. 그럼. 중식이라 나도. 함께 캔 냉이로 봄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려 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구워주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원래는 이게 엄마가 잘하시거든요. 스님이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다죠. 매일 네 번만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맛있는 거 생기면 늘 부르세요. 네 옆에 와서 살아야 되겠어. 상추 심고 더덕 캐고 송이 따로 다니고. 아니 그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또 밥하기 싫으면 여기 와서 밥 얻어 먹고. 신부님을 이제 능가해서 이제 스님까지 와서 이제 이제 밥 얻어 먹게 생겼어. 우리 자매님 늘 건강하셔야 된다. 봄 향기 가득한 냉이까지 듬뿍 넣어 스님과 신부님께 대접하기 위해 한껏 솜씨 발휘하는데요. 이럴 때 앉아만 있을 도림 스님이 아니시죠. 좋은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써야지. 뭐예요? 이거 원출이 데치는 거예요. 저는 두부만 하고 스님이 또 나물 잘 하시잖아. 그래서 나물 간은 또 우리가 잘 맞춥니다. 하도 해가지고. 원추리 나물에 꿀 고추장을 넣어 무치는데요. 나물은 원래 이렇게 좀 짜박짜박 무쳐야 돼요. 설렁설렁 무쳐놓은 맛이 없어요. 달큰하고 아삭한 맛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쌉싸름한 망초대는 밀쌈장으로 맛을 냅니다. 아따 고시하네. 고시하죠. 네. 네. 아까 우리 뜯었던 망초대인데. 네. 쌈장에 묻혔거든요. 네. 신부님이 맛이 어떤지 감별해야 돼. 감별. 아 이거 손이 막 떨린다.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요? 아삭아삭하죠. 이거 불교의 맛이네. 불교의 맛. 불맛. 야, 악. 모르네. 선화 씨가 만들어준 봄날의 특별한 인연.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맛있는 음식만 한 게 없죠. 그거 하죠. 예. 네. 근데 스님 앞에 살라카이 손이 떨려가지고 못하겠어요. 이 음식에 깃든 은혜 두 손 모아 감사하고 상구보리 하하 중생 중생 발은 하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좋아. 먹는 거 앞에서는 답이 없잖아. 다 먹어야지 사니까. 간장. 선화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 사가에 오셔서 드시는 건 스님은 처음이랍니다. 네 맛있어요. 좋아하는 거니까. 스님은 원래 음식을 잘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셨는 게 여기 있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또 대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걸로 딱 가지고 싹 이것뿐만 이거 막. 엄청 행복하네. 옷을 아까 가진 거니까. 이것도 또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한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다. 오늘 이 밥상에서 신부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 설거지 안 하잖아. 이거 현실적인 문제야.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봄날입니다. 봄은 음식하는 스님의 손이 바빠지는 계절. 숙
깨끗 봐주고 이렇게 낭창낭창 해야 돼. 스님 계신 부산 사찰에서 이른 봄부터 부지런히 쑥을 뜯고 말려 챙겨오셨답니다. 사찰에서도 특별한 그 손님 치룰 때 꼭 쑥깨떡을 만들어 봄에는. 수행자의 음식은 마음을 담는다죠. 모양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꽃을 피웠습니다. 봄 기운 가득 담은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이가 있어서요. 속가에 언니를 만나러 일부러 걸음한 이유기도 합니다. 엄마! 고사리! 마셔요! 스님 오셨어. 아이고. 스님 하나 좀. 예. 오래간만에 보니까. 꿀고추장이랑 쌈장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고소니까 한번 어때요? 어때요? 맛있게 됐네요.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하셨어요. 대중 공양을.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들어오시면 뭐 보니까 뭐 때가 다 되고 이러니까 엄마는 이제 또 막 아유 그러면 뭐라도 드시고 가시라면서 그래 뭐 해주다 보니까 밥도 해주고 뭐 국수도 삶아주고 뭐 인근 사찰까지 산을 오르는 스님들께 20여 년간 밥을 대접했답니다. 우때 조상들이 많이 베풀어서 스님이 하나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스님 되느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 스님 되실 때는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많이 울었지.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입었던 옷을 날려줬는데 그렇게 울고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며칠 날 머리 깎는다고 그랬어. 할 수 없어서 그냥 뺏기지 뭐. 뭘 뺏겨. 자기 인연이 있어서 갔는데. 아들 노릇하던 든든한 둘째 딸이 봄날 감자를 심어놓곤 말도 없이 출가를 했다 하니 그 애타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어느덧 40여 년이 흘러 다시 함께 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이런 봄나물로 국수 해먹으면 식욕도 살아나고 산나초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비빔국수 할 거예요. 그릇에 된장, 생된장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 식초. 무기력해지기 쉬운 봄날, 산야초와 봄나물 듬뿍 넣어 만든 된장 비빔국수 한 그릇이면 푸른 생기 돋아난다죠. 특히 국수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오래 사는 게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래 사는 게. 아이고 맞아요. 하얀 민들레는 더 약이에요. 더 귀하고. 독초가 있어야 돼. 입안 가득 퍼지는 향긋함. 봄엔 이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오 조심해. 국물이 맛있죠. 국물이, 국물이 맛있어요. 이제 올 봄에 이제 막 입맛이 확 살지 이제 이렇게 드시면 멋진 또 추억의 한 장면을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예. 밥상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함께하기 좋은 봄날입니다.